안녕하십니까. 평택 시장 정장선입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많이 힘드셨죠? 올해는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경제가 특히 많이 어렵고요.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웠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수도 크게 밀려와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들은 항상 이런 어려움 속에 잘 이겨냈고 또 미래로 나아갔습니다. 저희 평택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도시입니다. 평택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동북아시아 평화가 유지됩니다. 그리고 또 평택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, 또 세계의 반도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소산업, 그리고 미래자동차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고, 그래서 젊은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평택은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. 다 모두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입니다.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아주 즐거운 우리 추석을 맞이했습니다. 이 밝은 큰 보름달처럼 저는 우리 미래가 늘 밝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웃고 또 지난 재밌는 얘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미래를,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해 간다면 보름달처럼 우리 평택에, 또 우리 가정에,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많이 어려우셨지만은 추석 이후에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앞으로 전진해 가길 바랍니다. 그리고 댕댕 행복하시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